최초 생긴 학교 어디 어디니 지난 최초 있는 학교 현대 거기 대연대 만났겠구나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세분과 전기력의 영향을 받는 전자연동을 비교하고 특정 위치에서의 속력을 제어하는 장치를 설계해 보도록 하자.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m인 세분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을 중심으로 관측면인 원궤도를 그리면서 진동수의 f이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 자, 세공을 돌리는 줄과 지지개 사이에 사이각이 세타가 되는 순간 갑자기 줄이 끊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 세공은 줄이 끊어지는 순간 속력 V 제로를 초기 속력으로 운동하여 지면의 낙하 지점의 최종 속도 V 원으로 도달하게 된다. 포미션으로 만들죠. 자, 보의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의 전자 전자세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그림 이와 같이 질량 m2인 전자가 고정된 원자의 중심으로 관심이 r2인 원궤도 그리며 일정한 속력 v2로 등속 원운동을 한다. 원자의과 전자의 전하량은 각각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다. 다 그림 2에서 전자가 등속 원운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원자 핵이 사라졌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구심력이 없어지겠죠. 줄이 끊어진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겠지. 자, 이렇게 가정했을 때 전자는 원자 핵에 원자 핵이 사라지는 순간 속력 V2로 직선 운동을 하여 균일한 전기장 형성되어 있는 두 개의 평행한 금속판에 가운데 지점에 입사를 하게 된다. 입사한 전자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의 균일한 전기장에서 전기장 영역에서 운동하여 아래쪽 금속판에 V3의 속력으로 도달한다. 전자는 자, 플러스 극판 쪽으로 이동하니까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자, 이때 V3의 속력으로 도달했고 전자는 이 과정에서 위쪽 금속판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죠. 자, 더블로의 물질파 이론에 따르면 미시적인 세계 입자뿐만이 아니라 거시적인 세계의 입자도 파동적인 성질을 갖는다. 자, 입자들이 나타나는 파동을 물질파라고 하고 물질파의 파장을 더블로의 파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거시적인 세계의 입자가 지닌 파동적 성질은 보통 관찰하기 어렵다. 자, 거시적인 세계의 입자들의 물질파의 파장을 이해하기에 보면 10의 마이너스 30점, 10의 마이너스 30점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동성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회전이나 간섭을 관찰해야 되는데 회전이나 간섭을 일으키는 장애물의 크기가 보통 파장 정도의 크기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이런 파장에 대한 스릿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자, 빛이 파동성을 갖는다는 확고한 증거인 간섭이나 흔적이라는 것도 자, 1800년대에 발견된 걸로 보아 이때 당시까지 빛의 파장이 그렇게 작을 줄은 몰랐지. 그래서 회전이 안 일어났었지. 장애물이 너무 커서 스릿이 너무 커서 그래서 자, 이런 입자들은 그래서 자, 스릿을 만들 수 없는 입자들이 그 정도 사이즈가 된다면 얘들은 입자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 물리 상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신 가위 상황에서 새 공의 질량이 3kg, 그리고 등속 원으로 하는 반지름이 2m, 진동수 F는 파이브의 1. 자, 그리고 줄을 끊는 순간에 셋다가 60도라고 하면 낙하 지점의 속도 V1이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자, 속도 V0의 4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지대의 높이를 자, 얼만큼 높이로 이야기해 줘야 하는가 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기본 정보들을 이야기해 봐야 되겠지. 진동수가 F라고 얘기했어요. 진동수가 F예요. 자, 그렇다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각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지. 2파이분의 오메가가 각속도가 되겠죠. 2파이분의 오메가가 각속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각속도를 이용한다면 자, 여기서 오메가라는 녀석이 얼마? 2파이 F가 되어버릴 테니까 자, F로 주어진 값이 파이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2 라디안 퍼 세크라는 각속도를 갖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V0라는 녀석은 얼 곱하기 오메가가 되어버리니까 반지름목이 2m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4m 퍼 세크라는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이후부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값으로도 충분하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 이 순간에 이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에서 이만큼 빠진 값이 얼마가 되니? 얘는 R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겠지. 자, R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얼마가 되어버리니까 2분의 1이 되어버리겠죠.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1m의 길이를 갖게 돼. 그렇다면 이 높이는 h-1이 되겠지. 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용하면 자, mg 곱하기 h-1이라는 값이 h-1이라는 값이 자, 이거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의 제곱이라는 처음 에너지를 갖겠고 나중에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이 속력의 몇 배가 되게끔 4배가 되게끔 높이를 조절해 줘야 되겠지. 따라서 16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mmm 다 지워버리지. mmm 지워버리면 자, 얘는 중력과 속도 여기서 뭐라고 쓸까? 10이라고 주어져 있지. 맨 밑에 표에 10이라고 주어져 있어. 자, 그렇다면 얘는 10 곱하기 h-1이라는 것 더하기 이항시켜서 정리해볼까? 2분의 1 곱하기 16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이 되겠지. 얘는 이렇게 정리하자. 16 곱하기 15가 되어버리겠죠. 자, 따라서 h-1이라는 값은 얘는 20분의 16 곱하기 15가 됐대. 자, 그렇다면 얘 자, 12가 돼버리지. 딱 h는 얼마? 13m의 높이에
자료는 되게 복잡한데 실제로 풀이하는 것들은 어때? 간단하게 풀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시문 보고 문제 만약에 제시문 이렇게 지저분하게 주어진다면 제시문 보고 절대 쫄지 말자. 보통은 제시문 보고 애들이 지적받고 안 풀게 하거든. 그리고 물리 선택한 아이들 워낙 잘하는 친구들도 많기는 하지만 보통 옛날 이제 물리가 그렇게 많이 어릴 때 나오지 않았을 때 애들이 보통 제시문 보고 쫄아갖고 다른 문제 포기하고 다른 문제 풀기 시작한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한번 읽어보면은 제시문은 되게 복잡한데 문제들을 되게 간단하게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선생님 잘하는 거니? 선생님 안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그림 나의 상황에서 자, 그림 나의 제시문 나의 상황에서 제시문 나는 보온전 모형이야. 전자가 등속 오는 동안은 궤도 반지름 얼 이가 7과 시간 다시 10m일 때 전자의 속력 운동의 여지에 대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자. 자, 보온전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지난번에 문제 풀다가 보호모형 한번 정리해드렸었죠? 보호모형을 알고 있다면 쉽게 해결해줄 수가 있어. 자, 이쪽에 수소의 원자 핵이 전하량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여기 얼 2만큼 떨어진 곳에 전자가 존재할 때는 마이너스 얼마? 2가 돼버리고 N2의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해. 이 정보들은 아래쪽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얘가 V라는 속도로 지금 돌고 있다라고 자, 이때 자, 원의 중심, 즉 원자에게 중심을 향해서 나타나는 힘은 다음과 같이 보여줄 수 있다. 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전자기력밖에 없어. 자, 전자기력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쿨롱 상수가 주어져 있습니까? 쿨롱 상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K를 붙어서 나타내는 게 편리할 것 같아. 얼 2 제곱분의 2 제곱이라는 힘으로 당기는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 나타날 것이기에는 자, 원동하게 되니까 얼 2분의 mv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얼이 하나씩 지워져 버리면 자, mv의 제곱이라는 값은 mv의 제곱 m이라고 써서 mv의 제곱은 뭐가 되지? 얼 2분의 KE 제곱이다. 먼저 속도에 관한 결과를 보면 V라고 하는 속은 루트 ME 곱하기 얼 2분의 KE의 제곱이라고 얘기해. 이 계산 자체들이 실제 아래 수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해주는 게 맞지. 자, 계산해주면 네.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전자 질량을 자, 얼마로 주어져 있습니까? 자, 전자 질량이 9 곱하기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선으로 주어졌어. 자, 반지름 얼 2는 자,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10에 마이너스 10승미터로 주어져 있죠. 10에 마이너스 10승미터로 주어져 있다라고 해. 자, 그리고 플랑 상수는 9 곱하기 10에 9승이라는 값을 갖고 자, 얘는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의 제곱이라는 기본 전화량을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의 지워버리지.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얘 16으로 주게 되면 16 제곱 곱하기 얼마가 돼버리죠? 16을 주게 되면 0 하나 주니까 마이너스 20승이 됐지. 10에 마이너스 40승 곱하기 10에 9승 곱하기 자, 10에 마이너스 41제곱이 되겠네. 자, 그렇다면 얘 41제곱 나는 기지 플러스 41제곱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지워지고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네. 여기에는 얼마가 되니? 1.6 곱하기 10에 10승이니까 10에 5승이 되어버린데 10에 얼마? 6승 미터로 승하는 속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산 보고 질릴 수 있는데
지난번에 연대 문제 잠깐 한번 봤었잖아. 문제들이 어때? 똑 떨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안 그러면 계산기 써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똑 떨어지게. 그래서 숫자가 계산상에 좀 이상하게 나왔다 어디서 계속 살아남는다 그러면은 중간에 계산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사해보는 게. 자, 한편 얘가 받는 에너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운동 에너지. 얘는 mv 제곱이 이와 같은 값을 갖게 됐어.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얼 2분의 k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 자,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분의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자, 10 16 곱하기 10의 자 20제곱이라고 써줄게. 이번에 제곱이라고 이야기하자. 자, 그렇다면 얘는 19제곱이 되버리지. 자, 4.5 하지 말자. 2분의 9 곱하기 16의 제곱 16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10의 19제곱 10의 마이너스 40제곱이 그렇다면 요거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계산이 5. 내가 제일 싫어합니다. 9 곱하기 8 곱하기 16. 그냥 쓸게 이거. 자, 9 곱하기 8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 제곱 줄이 된다. 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이렇게 주어지고 또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줄 수 있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전자라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가 되어버리는데 얘 2분의 1 mv의 제곱 마이너스 속박되어 있으니까 얼 2 m2가 되네. 이것도 m2로 붙여쓰자. 자, 얼 2분의 자, 2의 제곱이라는 것인데 요 값이 여기에는 요 값과 같이 그래서는 마이너스 k 곱하기 r 2분의 2의 제곱이 되어버리는 마이너스 곱하기 8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 제곱 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지면서 자, 음의 값을 가져서 전체가 전자가 원자핵에 속박돼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1.152 곱하기 10 마이너스 18승 줄이라고 하네. 자, 3번. 그 뒤에 보면 다 답이 있어. 마지막 거 18년 거 빼놓고. 제시문 답의 상황에서 전자가 아래쪽 금속관에 도달하는 순간 자 속력 V3가 원자핵이 사라지는 순간의 속력 V2의 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행판 금속관 사이의 정의차 V는 얼마로 설계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전기장을 형성하게 되는 데 전체는 V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얘는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도달하는 이 순간에 속력이 V3가 되는데 V3가 V2의 몇 배가 될 때 V3가 V2의 V3가 V2의 4배가 될 때 자 이때 갖게 되는 이 자 전차 V를 계산해 보자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얘는 전체적으로 전위가 뭐가 되는 전위라고 할까? 0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전위는 도달한 순간에 전위는 얼마가 되지? 2분의 V가 되기 때문에 V가 되겠네. 자 우리 전기장 내에서의 기억학적인 소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qv1이라는 것은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qv2라는 식을 써주면 편리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이 순간에 얘는 지금 어떤 값을 넣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n 2 곱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자 뭐가 되어버립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같이 마이너스 전하를 갖게 되니까 이때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2 곱하기 V1 대신에 2분의 V라는 값을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자 M2 곱하기 M이 곱하기 자, V2 맞지? 자, V3라는 것은 V4의 4배가 되겠지. 4배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V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자, 얘 이항시켜서 정의를 해줘보자. 자, 얘를 갖게 되면 2분의 1 2 곱하기 V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M2 N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4배가 됐으니까 16V2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어버렸겠지.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고 2V라고 하는 값은 자 M2 곱하기 N 곱하기 자 15M2 M이 곱하기 V2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V라는 녀석은 여기서 2분의 15M이 V2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 자 값들을 대입해 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2라는 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플룸이 되어버리고 15 곱하기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고 V2는 조금 전에 얼마가 되어버렸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아 10의 6승 미터 퍼 세트가 되어버렸죠. 자 그럼 1.6 1.6 지워져 버리고 자 얘 정리하면 얘 뭐가 되니? 135 자, 135 곱하기 자, 지수 정리해주면 얘는 자, 마이너스 30을 플러스 10 구하게 되면 얼마나 돼? 12가 돼버리니? 자, 12가 돼버리고 얘가 얼마? 마이너스 12가 돼버리지? 마이너스 12고 6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자, 6승 볼트가 돼버리지. 그럼 얘는 6.35 8승 볼트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화로 뭘 잘못했을까?
뒤를 쉬는 게 나을지? 숫자는 데이트에서 쓴 건데 여기는 숫자 대입했던 게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렇지? 문자로 정리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숫자 정리하는 게 많아요. 이것도 숫자 대입 잘못했으면 19에 놓고 대입 잘못하면 감점돼, 감점돼. 자, 서범대를 자, 재심은 나를 질량이 3kg이고 속력이 10m/s인 쇠 공방, 속력이 3분의 1 곱하기 10에 6m/s인 전자의 두 부로의 파장을 각각 구해서 비교해 보고, 위적인 세계의 입자에 비해 거시적인 세계의 입자가 화동의 성질을 관찰하기 어려운 이유를 간단하게 논해 보도록 하자. 자, 물집화 파장은 이렇게 출발했지. 두부로이라는 사람은 고전력 감적의 운동량을 자, MV라고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광자가 받는 운동량은 상대성 이론, 특성대성 이론에 의해서 람다분의 H가 됨을 확인하게 되지. 이 값은 C분의 2라고도 써줄 수가 있다. C분의 2라고도 써줄 수 있어. 그래서 이거 같이 나타내 써도 돼. 따라서 대표 물질의 파장은 P분의 MV라는 값이 되고 P분의 H라는 값이 되어버리고 이 값은 MV분의 H가 되고, 자 그러면 쇠공이면 쇠공의 물질의 파장을 계산을 해보자. 아, 또 계산이구나. 자, 플랑크 상수를 얼마로 수비했습니까? 6.6 곱하기 10의 이 쇠공의 질량은 3kg이고, 이 쇠공이 갖는 속력이, 쇠공이 갖는 속력이 10m/s래. 자, 그렇다면 얘는 2.2 곱하기 10^-35승 미터가 되겠지. 자, 한편, 자, 전자가 갖는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전자의 물질파 파장. 전자의 속력은 3 곱하기 전자의 질량은 9 곱하기 10에 자, 몇 제곱? 마이너스 31제곱 곱하기 자, 얘가 가는 속력은 3분의 1 곱하기 10에 6승 미터 퍼 세크 라고 할 때 얘는 10^-34승이 되어버리겠지. 따라서 얘는 2.2
제곱 세제곱이 C-1과 부제곱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의 파장이 되어버립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X선 근처의 파장이 될 것 같아요. 자, X선 정도 되면 이런 파장 정도, 이런 정도의 크기를 갖는 자, 우리 장애물을 만들어줄 수 있지. 오케이? 이때 사용하는 장애물은 보통 원자들의 격자들을 자, 우리 슬릿으로 대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 반면에 이 정도 사이즈를 갖는 물질은 아직 확인된 바 없지. 알 수가 없는 물질이야. 그래서 자, 파동의 성질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회절도는 간섭이 필요한데 지금 이거 사용하기 발견하기 힘든 이유지. 자, 이렇게 슬릿 정도의 자, 슬릿의 크기와 파장 정도의 크기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또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장애물이 이 정도 크기는 없다는 거야. 혹시 모르지, 너네가 나이 100살쯤 되면 더 정밀한 관측을 통해서 훨씬 더 작은 슬립들을 찾아볼지도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자, 2021년 고정 문제 이거 지난번에 확인됐지? 지난번에 했죠? 끝까지 다 했지 이거 4개. 자, 넘어갈게. 자, 21년 고정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3번보다 면대 반도체 스템이 돈 더 많이 준대더라. 선반이 50만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면대 반도체 막 100만원씩 주지. 테이프 떠먹어야 되는데 그치? 테이프는 어디 넣었어? 조선 그냥 그게 대도 가지 마요. 나는 반도체도 내면 할 거면 안 가는 게 좋아. 옛날에 가르쳤던 애 중에 인과가이가 있는데 희주쌤하고 동기인데 아시는 동기 아니고요. 인과 15기 아닌데 박사기까지 다 받았는데 갑자기 조선 불황이 오면서 할 게 별로 없어졌어. 최근에 연락 못해 봤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아.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가 선박 같은 경우에는 특수선들이 많이 있어서 선들 뭐 가스선이나 이런 것들이 천연가스, LPG, LNG선 이런 게 있어갖고 조금 낫긴 한데 아 좀 힘들어. 되면은 다 거제 쪽으로 내려가야 돼. 반도체는 다 수도권에 있잖아. 그 급여 차이가 또 상당하고 공부를 해도 가치가 전기전자 쪽에 더 있으니까 반도체 쪽이 더 괜찮지. 자, 21년 5분 문제를 한번 해보자. 자, 21년 5분 문제를 해보자. 자, 가. 최근 들어오는 과학시험, 보안, 경제활동, 예술, 전쟁의 두려움이더라. 요즘 재미 붙였더라고, 우크라이나. 실탄을 드론에 매달아서 가서 러시아 탱크에서 떨어뜨리더라고. 뭐 드론은 고장나자 살리고 해소하고 실탄 두 개를 갖고 가고 탱크 두 대를 부시더라고. 근데 러시아 탱크가 좀 개똥같이 만들었나 봐. 포탄 쪽이 되게 약해갖고 실탄 하나 갖고도 그냥 빠르고 터져버리더라고. 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드론은 이륙한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빛의 간섭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림 1은 드론의 자, 드론의 아래쪽 중심에
간격이 긴 이중 슬릿을 놓고, 자 이중 슬릿을 놓고 그 위에 파장이 라운드인 빛을 지면을 향해 보냈습니다.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은 지면에 스크린에 반복되는 밝은 무늬를 만들었고 이웃한 밝은 무늬 색 간격이 델타 X로 추정되어졌다. 자, 나 드론의 높이 측정에 사용된 빛의 에너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광전 효과를 이용하였다. 자, 그림 2는 같은 파장의 람다인 빛이 1A가 떠올린 금속판의 비추어 광전자를 발생하게 한다. 발생한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측정한 결과 최대값이 이 맥시멈으로 주어졌다. 광전방 법칙을 또 기억해야 되겠지. 라, 드론을 자원탐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림 다와 같이, 자, 지하의 자원이 폭이 N인 영역의 세기가 B인 자기장을 지면으로부터 수직 윗방향으로 균일하게 만들고 이 영역의 바깥에서는 자기장이 없다고 한다. 드론의 몸체에는 정어린, 자, 저항이 어린 연결된 정사각형의, 자, 모양의 도선이 지면과 평행하게 장착되어 있고 이 도선의 한변의 길이를 N이라고 하자. 속도, 등속도 Vx로 지면과 나란하게 등쪽으로 이동을 하여, 자, 도선의 기전력이 발생하면 전류가 흘러나가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까지 활용했네요. 라, 6개의 회전 날개를 가진 드론이 있다. 자, 회전 날개는 각각 동일한 힘을 연직 아랫방향으로 내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질량이 MD인 드론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라지 H에서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Vx로 비행하다가 갑자기 6개의 회전 날개 중, 자, 마주보는 2개의 회전 날개가 멈추고 다른 4개의 회전 날개는 처음과 같은 힘을 내고 있다. 자, 드론은 회전 날개 2개가 멈춘 지점 A로부터 수평 거리 X만큼 떨어진 지점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 1. 제시는 가위 상황에서 드론에 장착된 이중 슬릿의 간격이 B가 1.5mm이고 자 1.5mm이고 빛의 파장 람다가 4.5 곱하기 10에 7cm 450nm 지면을 출발하여 지면과 수직 방향을 일정한 속도로 상승을 시작하는 20초 뒤에 이웃턴 밝은 무늬 간격 델타 X가 자 27mm의 간격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드론의 상승 속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중 슬림만 정확히 기억하고 쉽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중 슬림 문제로 잠깐 문제를 변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나타났어. 여기 슬립 S1이고 여기 슬립 S2가 있고 사이 간격을 D라고 하자. 자, 이때 중앙의 중심 축에 대해서 자, 스크린이 있지. 지금 이 스크린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하는데 이 L을 쓸 거야. 자, 이미의 위치에서 밝고 어두운 무늬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이 방향을 세다라고 할 때 D라는 값이 L에 비해서 매우 매우 작을 때, 자, 경로차는 수선내를 두고 요만큼이 경로 차이가 되겠지. 자,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요값도 A값이 D보다 매우 크면 이건 몇 미터, 여기서는 자, 10미터 이상 따지는 표현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겨우 1.5mm야. 그럼 두 경로의 자, 빛은 서로 어때? 평행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경로차 델타는 D 곱하기 사인 세타가
얘기했을 때 n번째 x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n번째 x는 자 발음이 간격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d분의 l1이라고 하기 m이 되고 x 플러스 자 n 플러스 1번째 발음이는 d분의 l1이라고 하기 m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델타 x가 m이 되어버려서 얘는 뭐하게 d분의 n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대. 그렇다면 자 이 식의 정보를 이용하면 l이라는 것은 나온다 보네 델타 x 곱하기 d라는 값이 m이 되어버리겠지. 이거를 그냥 바로 써도 돼. 근데 좀 논리 있게 서술해서 정리해서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될 것 같아. 이중슬릿에 의한 문의는 자 간섭 조건은 이렇게 써주고 따라서 각각에 대한 발문의 사이 각자 발문의 사이의 위치 그리고 간격을 이렇게 쓴다. 이거 쓰는데 여러분들 한 10초 15초밖에 안 걸릴 거야. 그래서 10초 15초 갖고 완벽한 점수를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물론 델타 X 다 기억 외우고 있잖아. 팀을 낸다는 것 외우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일반고에도 그냥 다 외워. 시험에 한 방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바로 써도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좋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얘는 4.5 곱하기 10마이너스 7승분의 델타 X는 27mm니까 27 곱하기 10마이너스 7 곱하기 자, D라는 값은 1.5 곱하기 2.5 곱하기 10마이너스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 지워지고 3이 돼버리겠지. 3이 돼버리고 지워지고 9가 돼버리겠지. 9가 돼버렸대.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지? 7승 11마이너스 있으니까 10이 돼버리고 92%가 돼. 자 일정한 속도로 올라갔다면 주변의 상승 속도는 t분의 n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20초 동안에 90m 이동하는 경우가 되니까 3.5m 세트의 상승 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4.5m 세트의 상승 속도를 갖게 됩니다. 자, 간섭문이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간섭문이도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많이는 이용을 안 해. 학교별로 간섭문이 많이는 안 쓰는데 연대에서는 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해서 고등학교 과정만 국한시켜서 하니까. 선생님 너 음료수 먹을 줄 아는구나. 초콜릿 세트가 최고지.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한번 생각해봐. 술 먹고 해장이 가장 좋은 게 초콜릿 세트야. 술 먹으면 알코올 분해할 때 당분이 많이 필요하거든. 당분이 필요한데 저 정도 당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서핑콜을 강추하지만 서핑콜은 그거는 최강의 해독제야. 신나 죽겠지. 내게 여러분 술 먹고 다닐 것 같아서 가급적 많이 먹지만 요즘은 대학교 문화들이 좋아져가지고 강압적인 문화가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상대 학교 다닐 때는 거의 강제야 강제. 술은 진짜 강제. 담배는 뭐 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술은 진짜 강제야. 먹고 죽을 정도. 신입생 한 명이 진짜 1년에 한두 명씩 꼭 죽었잖아. 근데 선생님 때는 오히려 안 죽었어. 그 선생님보다 매년 밑에 쪽 아이들이 많이 죽더라고. 선생님은 술 없어서 못 먹었지. 술값이 워낙 비싸니까. 라면 3개 값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라면 3개 값이니까 웬만하면은 선배들도 잘 안 사주고 엄청 친한 사람도 안 사주고 단체 때 모여서 먹는 거에는 잘 안 사주지. 선생님 서클 선배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 이분들은 자기 책을 산다고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친구집 빌려가서 산 것처럼 해놓고 그 돈 갖고 술 사먹는 거야. 후배들한테 술 사줘. 책 한 권에 그때 당시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했거든. 라면 하나에 100원 정도 했으니까 이제 가치를 한번 감안해봐봐.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뻥쳐가지고 이제 술 사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도 매달 머리 깎는다고 이발도 받아가고 머리 안 깎고 그거 맨날 술 사먹었구나. 자, 그러면 자 이번 제목 보자. 재심은 나의 상황에서. 자, 재심은 나는 드론에 자 드론에서 나온 빛을 이용해서 광전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야. 광전방정식 어떻게 썼었지? 자, HF의 에너지, 광자가 하는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얘는 벗어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1암수였지. 1암수가 되고 이때 나머지 부분은 전자가 받는 최대 운동에너지가 되는데 최대 운동에너지가 되는데 또 얘는 형태를 바꿨으면 자, 이 1암수를 주는 것은 한 개의 진동수지.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음속 진동수라고 하지 빛이 쪼여지지 않는다면 얘는 방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운동의 에너지는 이 곱하기 VS 정지전압 또는 저지전압을 이용해서 계산해 줄 수 있다. 요거는 이거 대신에 이거 쓸 수 있고 이거 대신에 이거 쓸 수 있고 서로 교체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빛의 파장이 4.5×10의 7승미터이고 금속판의 일함수가 2.0 전자볼트일 때 금속에서 방출한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공급한 에너지 얘는 6.6×10^-34승 줄세크라는 값을 갖죠. 선생님 이거 칸이 부족해가지고 여기 주어지는 표를 그냥 없애버렸어. 자, 앞에 거 감안해갖고 풀어주면 될 것 같아. 플랑크 상수야. 곱하기 진동수는 4.5×10^-7승에 자, 얘는 진동수가 아니고 파장이 되어졌으니까 진동수를 계산해야 되겠구나. 자, F는 람다분의 C가 되어버리겠지. 4.5×10^-7승분의 3×10의 몇 제곱? 8제곱 미터 퍼 세크라는 값은 자 여기서 1암수라는 것이 전자볼트로 주어졌지. 전자볼트로 주어졌으니까 얘를 줄로 환산해주면 얘는 1.6×10^-15승 줄이라는 값이 되어버리겠지. 이것 더하기 최대 운동의 값이 이 맥시멈이라고 이야기했대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해보도록 하자. 자, 얘는 지워지면 1.5가 되어버리겠지. 오케이? 1.5. 2분의 3이야. 그렇다면 얘는 2분의 3이면 3.3×3×2 지수를 정리해보자. -27승이지. 자, -27승 곱하기 9하게 되면 10의 몇 제곱이 되니? -9제곱이 되겠지. 자, 이 값은 2×1.6×10^-19승 2 맥시멈이라는 값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2가 되어버리겠지. 맞아? 3.2가 됐대. 자, 얘는 얼마가 되니? 9.9가 되니? 9.9-3.2 하면은 얼마? 7×10^-19승 줄이고 얘가 받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어버리겠네. 그래서 이런 값이 또는 전자볼트 형태로 얘를 나타내 줄 수도 있겠죠. 전자볼트 형태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겠다. 전자볼트 형태로 값이 달라. 왜? 왜 달라?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니?
그냥 잘못했을까? 아니면 왜 3.4야? 그 1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아, 이게 2분의 3이구나. 계산을 마음대로 했구나. 이게 3분의 2가 돼버리겠지. 여기서 2분의 3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2.2 곱하니까 3.4 곱이 시간 안 씻고 승률이구나. 그럼 얘는 얼마? 자, 이렇게 나타내줘서 최댓값을 바꿔. 또한 이 맥시멈과 같은 동동의 넓이라는 전자가 자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뉴턴의 부신력을 받아 등속 원동하는 경우에 원궤도의 반지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궤도의 반지름은 여기에 전자가 원자에 자 전자가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자 전자가 주어진 힘 F를 받고 있어. 이 F를 받고 자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거든. 자 V라는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자 그렇다면 자유한 힘의 합 자유한 얼룸의 mv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mv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mv제곱은 얼마가 되니? f 곱하기 얼이 되겠지. 지금 얼을 계산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 값 이야기하면 2분의 1은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mv의 제곱이 되니까 2 곱하기 2 맥시멈이라는 값이 되어버리겠지.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18승 뉴턴이 작용하고 있어. 자, 이만큼 힘이 작용하고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되겠지. 이게 되버렸다가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2.4 30분의 24가 되겠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10의 마이너스 9승 이거 바꿔야돼. 18승 6승이야. 자 이거 바뀌어야 돼.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니? 10분의 8이 되니? 0.8 자 얘는 0.8 10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승 미터가 됐다. 그래서 얘는 자 8cm 정도가 됐다. 0.08m 정도의 값을 갖겠네. 재심은 다의 상황에서 자기장이는 영역에서 자기장 세기피는 0.06 테슬라. 자기장이는 영역의 폭 L은 30m이고 자 전체 길이가 30m란 얘기지. 드론에 장착된 정사각형의 도선이 한 변의 길이가 N이 0.1m이고
조선에 연결된 장어를 사오미라고 하자. 드론이 자 15m 지점에서 출발하여 자 처음에 라지티가 되겠지. 15m 지점에서 출발하여 동쪽으로 5m 퍼센트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된다. 이동을 시작하여 10초 동안 조선에 유배는 절도절류의 크기와 방향을 논하고 저항에서 소모된 전기에너지 크기를 보내보도록 하자. 자, 이 폭이 얼마가 된다고 합니까? 이 폭이 전체 폭이 30m라고 해요. 자, 그리고 자, 앞쪽에 자, 얼마가 되게? 15m가 되는 지점. 자, 드론의 중심에서 15m가 되어야 되겠지. 드론의 중심에서 15m. 드론의 중심이 아니었구나. 그림에서 보니까, 자, 이 도선이 시작하는 이곳에서 15m만큼 떨어진 곳에서, 자, 이 물체는, 이 드론은 5m 퍼세크로 운동을 하는데, 이때 도선의 길이가 얼마큼 길이가 0.1m. 자, 얘가 이쪽에 도달하는데 3초가 걸리겠지? 자, 3초가 걸리고 3초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 자, 이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자. 혹시 이거 기억하고 있나? 유도비전력은 브라보 또는 보리밥이라고 너네 보리밥이라고 배우니? 칠개들이 보리밥이라고 배우나? 자, 유도비전력의 크기는 자기장 곱하기 자기장에 대해서 수직으로 지나는 방향의 도선의 길이 L 곱하기 V라고 써줄 수 있고 전류 I는 얼분의 E가 되니까 얼분의 브라보가 되고요. 받는 힘은 도선이 받는 힘은 얼분의 브라보라 보가 되고요. 주열은 단시간 동안에 발생한 주열은 얼분의 브라보 브라보가 된다는 사실이야. 많이 보던 식들이지 그지? 따로 구원해 설명하려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럼 들어가는 동안에 자 얘가 V라는 속도로 진행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생기는 유도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얼분의 B 곱하기 A 곱하기 V가 됐지. 이때 얼은 전체 총저항이 얼마라고 했어요? 전체 총저항이 45m였고요. 자기장의 크기는 0.06 텐슬라고요. 자, 그리고 도선의 수직한 길이는 0.1m이고요. 자, 0.1m이고 속력은 자, 5m/s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전류는 얼마가 되죠? 30 나누기 얼마? 4가 되어버리면 7.5가 되니 7.5 곱하기 10^-3승 암페어만큼이 그런데 7.5 밀리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겠네. 오케이? 얘가 다 들어갈 테니까 몇 초 동안 흐를까? 몇 초 동안 흐르지? 5m/s 0.1m를 들어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시간이니까 얘는 50분의 1초가 되겠네. 50분의 1초면 0.02초 동안에 이렇게 전류가 발생하고 이 전류는 지금 자기장이 현재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갖고 있으니까 자속의 증가는 싫어하는 방향이지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다. 이제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만큼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해. 자, 10초가 지나면 얘는 얼마큼 이동했지? 여기로부터 얼마큼 이동하니?
50m만큼 이동하니 빠져나오네. 그럼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또 얘는 줄력이 발생하겠지. 자, 여기에 도달했을 때가 몇 초야? 몇 초에 도달하지? 35m로 이거로 가니까 15초. 아, 15초구나. 그럼 10초 동안? 아닌데. 잠깐만. 여기에 도달한 시간이 얼마야? 여기 3초. 여기 6초. 9초구나. 자, 여기 9초부터 여기를 빠져나오는 동안에 유도전류가 또 생길 거야. 이때 유도전류도 계속 동등하게 나타나지. I prime the world의 브라보가 되어버릴 거야. 이때는 지금 자속이 감소되지. 감소되는 걸 싫어하는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단식의 방향. 이거 시간까지 계산해서 몇 초에서 몇 초까지, 여긴 3초에서 얼마? 아, 50분에 0.02, 50분에 0.02초라고 그랬지? 3.02초까지. 자, 그리고 얘는 9초에서 9.02초 사이에, 이 사이에 이런 전류값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저항에서 소모된 에너지의 크기는? 이때 저 에너지 소모하고 이때도 소모됐지. 자, 그렇다면 그때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에너지값 P값이 똑같겠지. 전체 토탈 P는. 자, 여기 사유를 가는 동안에는 유도전류 생기지 않으니까 얘는 뭐가 되니? 두 개의 얼분의 브라보 브라보 라는 값이 되어버렸지. 자, 그렇다면 얘는 두 개의 4 곱하기 b 0.06 곱하기 0.1 곱하기 자 속력 5가 되어버렸지. 이거의 제곱이래.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아까 이 값이 얼마였니? 30. 자,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제곱이 되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니? 아이쿠, 2분의 9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얘는 4.5 곱하기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와트가 되겠지. 맞아? 4승 와트가 되겠지. 그래서 이만큼의 주열 소모가 있다 라고 들어가고 나올 때다. 그럼 전체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 P 곱하기 시간이 되겠지. 자, 얘는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0.02초 더하기 0.02초니까 0.04초가 되어버리겠지.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어버리지? 1.8 곱하기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줄만큼의 에너지 소모가 됐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한쪽만 썼지. 시간이 0점 두개 했는데 두개 했는데 또 계산을 뭘 잘못했니? 두개 해준 건데 두 개를 해줬는데 여기다 애초에 두개 해줬잖아. 두개 해줘갖고 2가 되어버리겠지.
당연히 두 배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문제 4번. 4번을 한번 봅시다. 자, 제시문 라에서트론의 질량이 자, MD라고 하는데 이게 3kg이고 지면도 높이가 H인 60m에서 드론에 X방향 이동속도가 5m/s인 경우에 드론이 지면에 도달하는 거리 X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자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얘는 H라는 높이에서 6개로 나열되어 있지? 6개로 나열되어 있어. 이때 6개로 나는 힘은 얼마가 돼버려? 6F라고 하자. 하나당 가는 힘이 F야. 그리고 얘는 아랫방향으로 MDG라는 중력이 평형상태를 유지하면서 날아갈 수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6F라는 녀석은 MDG가 되겠고 F는 얼마?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날개 두 개가 고장나 버렸죠. 자, VX로 가고 있었는데 날개 두 장이 고장났어. 그럼 처음 두 개의 자, 처음 속도 X와는 또 VX가 되고 이 물체에 나타나는 알자 힘은 얼마가 돼 버릴까? 이 물체에 나타나는 알자 힘은 얼마가 돼 버리지? MDG 빼기 3분의 1 MDG가 되어버리니까 얘는 3분의 2 MDG라는 힘을 받게 되는 거지. 자, 이 힘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 얘가 이 순간부터 이동한 거리가 X라고 이야기하자. X만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자, 공기장 에너지 자, 손실 등을 무시했을 때 도달한 거리 x 값을 구해보다 보자라고 했어. h는 얼마가 되니? 60m라고 해. 자, 그럼 얘는 겉보기 중력이겠지. 겉보기 중력 a라는 값이 3분의 2g가 돼. 이걸 10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돼 버릴까? g를 10으로 계산하면 3분의 20m/s이라는 값이 됐겠지. 그거로 60m를 낙하는 걸린 시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지. 자, 그러면 60m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0 곱하기 t의 제곱이 되겠지. 지워지고 t 제곱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니? 18이 되어버리네. 따라서 t는 얼마? 3m2초라는 자, 그러면 x는 vx가 5m/s로 날아가고 있었습니까? 얘가 5m/s로 날아가고 있었습니까? vx 곱하기 t가 돼서 15√2m만큼 이동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전인데 제시문까지 한번 읽어보고 잠깐만 쉬었다 느끼는.
자, 다음 제시문이고 아래 질문에 답해보자. 한 평면에 있는 정사각형의 타일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점화 12개가 있다. 아이고, 이 전화가 12개가 있다. 각 전화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중앙에 위치한 전화 F만 평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F만 움직일 수가 있답니다. 자, 전화 F부터 전화 B 방향으로, 전화 B가 없어 이 방향이지, B만큼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전화 B, 라지 B는 전화량이 마이너스 루트 2, 2. 여기서 2는 기본 전화량 1.6 곱하기 10^-19 플룸이라고 하고, 그 외에 다른 전화들은 전화량의 절대값이 2, 5, 9가 동그라미 안에 표시된 바와 같다. 자, 전화들의 크기는 자, A에 비해서 충분히 작아서 점으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자. 나 두 개의 도체 극판을 그림 이와 같이 평행하게 놓고 두 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빈틈없이 채워서 평행판 측정기를 만들었다. 두 극판의 면적 S와 두 극판 사이의 간격 D를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수 있지만 두 극판 사이의 부피는 반드시 1.25 곱하기 10^-7 세제곱미터로 일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유전체의 유전 상수가 9이고 유전체가 채워진 두 극판 사이 생기는 균일한 전기장 세기는 10^6 볼트미터를 넘을 수가 없다. 다 광전효과 실험에서 그림 이와 같이 일암수가 3 전자볼트인 금속 극판을 준비하였다. 극판의 면적은 충분히 넓고 두 극판 사이의 거리 D는 0.01m로 고정하였다. 자, 직류 전원을 사용하여 위쪽 극판에 양전화로 대전하였고 아래쪽 극판은 자, 음전화로 대전시켰다. 빛을 위쪽 극판의 아래쪽 면에 입사시키자 광전효과로 인해서 광전자가 방출되었다. 자, 최대 운동에너지를 가진 광전자는 처음 속도와 전위차 V에 따라 아래쪽 극판에 도달하거나 또는 도달하지 못하고 포물선 운동을 하여 위쪽 극판으로 돌아오게 된다. 주의. 자, 아래 질문에 답할 때 물리상수표를 사용하고 완력 그리고 방출된 광전자 간의 작용하는 무시해 보도록 하자. 잠깐만 쉬었다 와서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기출 한번 봤어? 이 문제도 좀 다르지? 어? 몰라? 네. 문제도 좀 간단하게 나오는데 반도체 연관시킨 질문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 박차에 가면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이 있어. 선행학습 영향평가서 평가보고서 이걸 찾아보면은 거기에 맨 뒤쪽에 시스템반도체가 몇 줄 있어, 몇 줄. 질문은 간단하고 아마 구술 면접이 있던 것 같아. 구술 면접 형태로 간단한 것 같아. 긴장되지 않아? 면접자들 넘기지 있을텐데? 어? 네? 면접자들이 언제지? 언제 저녁? 몰라? 면접 언제야? 10월 1일 10월 1일? 잘 안 나네. 하이스트는?
자체심은 가에서 자 전압 배치가 있는 건데 전압 F가 가운데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 D값을 정해보도록 하자 라고 했습니다. 자 얘네들이 지금 놓여있는 배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움직이지 않는 위치라는 것은 힘의 평형 위치를 찾아주라는 얘기죠. 자 힘의 평형 위치를 찾아주는 자 플러스가 F가 플러스가 F고 플러스 있고 플러스 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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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가장자리인 녀석들이 중앙에 있는 플러스에게 작용하는 힘은 얼마지? 알자임 여기서는 현재 0인 상태를 갖고 있지. 현재 0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이 배우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대. 여기 마이너스, 여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지? 그리고 이거 니의 F가 움직이면 힘의 균형이 다 깨질 텐데 F가 움직이면 힘의 균형이 깨질 텐데 F가 가운데 지점에서 가운데 지점이지 움직이지 않고 얘를 배치해 놓은 거야 그치? 얘를 배치해 놓은 거야 그렇다면 얘는 지금 두 녀석으로부터 힘을 받게 될 거야. 자,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 자, 이때 각 격자 간격이 모두가 A라는 격자 간격을 갖고 있대. 자, 이렇게 갖고 있다라. 그럼 두 녀석에 의한 힘은 얼마가 되지? 자, 얘는 K 곱하기 2A 제곱분에 자 각각이라는 전압 크기가 모두 같았습니까? 같았나요? 다른 전하들은 모두 다 자, 2를 갖고 있고 D의 전하만 루트 2에 있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얘 2 얘는 2 얘는 2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얘가 받는 힘은 2 제곱이라는 힘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두 힘의 합력은 얼마가 되지? 루트 2배가 되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루트 2 곱하기 K 곱하기 2A 제곱분의 2 제곱이라고 해 오케이? 아 미안해 방귀지에 대한 소리 아이쿠 얘가 받는 힘이니까 얘는 당겨지는 힘인데 이 힘으로 당겨지겠지 자 루트 2 곱하기 K 제곱분의 2 제곱으로 당겨지겠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당기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자, 얼마? K 곱하기 B 제곱분의 B 제곱분의 루트 2이라는 값이 되어버렸대. 그럼 두 힘이 같아지면 얘는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 따라서 루트 2 곱하기 K 곱하기 2배의 A 제곱 2 제곱이라는 값이
곱하기 b 제곱 내 2a와 2e 제곱과 같아지는 요 순간에 얘네들이 이 비행지에서 형용을 잡는다 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b 제곱이라는 것은 2a 제곱이 되니까 d라는 값은 루트 2a라는 값일 때 평형위치니까 라고 얘기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위치가 평형위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2번 1V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측정기를 측정기를 값이 주어졌니? 잠깐만 두 개 구하는 거야? 아, 하나 조건이 더 있구나. 뭔지 이번 단지 같다. 이 거리 계산하는 거에다가 하나가 더 붙여져 있구나. 문제가.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해진 D와 함께 F가 중앙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하 E와 L이 동시에 J와 L이 동시에 없어졌대요. J와 L이 동시에 없어졌대요. 자, 얘와 얘가 동시에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동시에 없어지게 되면 자, 없어진 만큼 힘만큼 얘네들이 어때? 이쪽으로 힘을 받겠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얘가 지금 평형상태에 있었어. 그치? 평형상태에 있었는데 자, 중심이 작용하는 I를 한번 설명해볼게. 중심이 작용하는 건 얘가 얘를 어때? 밀어내지. 맞습니까? 밀어냅니다. 자, 얘가 얘를 또 밀어낸다. 얼마의 부분이라고 됩니까? k 곱하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a가 되지. 4a 제곱분의 4의 제곱분의 4 얘는 2 루트 2a의 제곱분의 2 제곱이라는 값이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8a 제곱분의 8a 제곱분의 k 곱하기 2 제곱이 됐어. 그렇다면 얘는 지금 윗방향으로 합력을 받겠지. 여기가 수직이야. 그렇다면 얘는 8a 제곱분의 ka, 자, k2 제곱에 자, 루트 2배만큼의 힘을 받게 되는 거지. 맞아요? 자, 요런 힘을 받게 되는데 이 두 개가 없어지면 밀어낸 힘이 없어진 거지. 평형상태에서 그지? 나머지 주는 힘이 얘를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되겠다. 이해합니까? 자, 처음에 받았던 만큼이 사라지니까 이 반대 방향의 힘으로 얘를 밀어내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은 크기의 이렇게 밀어냈다라고 얘기해 주겠지. 그래서 알자 힘의 방향은 자, 알자 힘의 방향은 자, K 방향으로 이만큼의 힘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K 방향으로 이만큼의 힘이 나타났다. 자, 구체적인 값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값들을 대입해서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구체적인 값들. 여기 2 대신에 1.6 곱하기 11-19승 풀룸을 이야기해주면 되고, 자, A라는 크기가 얼마였습니까? A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라고 하네요. 오케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라는 값을 대입해서 그냥 정리만 해주시면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은 생략을 할 계시가 저는 얘기해 줄게.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1V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측정기를 자, 제심은 나와 같이 만들었다. 이 측정기의 전기용량을 최대로 하는 S와 D를 정하고 도달 가능한 전하량의 최대값 Q를 계산해보자. 자, 이렇게 정해진 전기용량의 측정기를 1V 전원에 연결하여
완전히 충전하는 전 충전하는 건 전지와 연결을 끊고 유전체를 제거하여 두급한 사이가 진공이 됐을 때 예상되는 충전계 변화량과 두급한 사이의 전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전기용량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전기용량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가 있어. C라고 한 것은 D분의 얼마가 되지? 카파 이슐론 제로 곱하기 A야. 오케이? 카파 이슐론 제로 곱하기 A라고 합니다. 자, 이때 네. 전기용량을 최대로 하자고 S는 여기서 면적을 S라고 썼으니까 얘도 S라고 바꿔주자. 이때 부피가 항상 일정한 데 S와 D가 일정한 데 S와 D가 일정한 데 자, 그렇다면 누구에 대한 값으로 쓸까? S를 이렇게 쓰자. D분의 V라고 써보자. D분의 V라고 쓰면 얘는 뭐하네? C라는 값은 D제곱분의 카파 곱하기 Y제곱 곱하기 V라는 값이 돼버리지. D가 작으면 작을수록 근데 이거 갖고 논리가 안 맞는데 미분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최대로 가는 전기장 세기가 또 주목되어야 되겠네. 자, 얘네들이 가는 최대 전기장 세기가 정해져 있어. 최대 전기장 세기가 정해졌다는 건 V값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V의 최대값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이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아예 정해놨네. 자, 얘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을 한번 살펴볼게. 자, 이 D라는 녀석은 자, D는 이런 관계입니다. 전자 V라는 녀석은 이 D라는 값을 갖게 돼. 오케이? 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V라는 녀석은 자, 지금 정해진 값이지 몇 볼트가 걸려있다라고 해? 1볼트의 자, 전원을 사용했을 때 이 값이 넘어서는 안 되는 최대값이 얼마가 되지? 주어진 값이지. 자, D값은 그렇다면 뭐가 돼? 최대니까 맥시멈값이 되네. D값은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V라는 녀석이 1V의 전압에 가해졌을 때 전기장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0의 6승 볼트미터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자, 곱하기 D 미니멈. 따라서 D 미니멈 값은 자, 얼마 가운데 10의 6승 볼트미터를 자, 갖게 됩니다. 이게 최소값이야. 그렇다면 여기다 맞추면 C 맥시멈 값이 되지. C 맥시멈 값은 얼마가 됩니까? 다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카파 5 곱하기 입시론 제로를 진공중의 유전자를 8.8 곱하기 10만원 12승이라고 썼어. 자, 곱하기 얘가 많은 얘가는 부피는 자, 부피는 1.5 곱하기 10만원 7승미터래. 2호 곱하기 11만 7승미터 얼마가 되니? 2분의 25가 돼버리니? 2분의 2.5 곱하기
에이쿠야. 그렇다면 이 경우에 D가 저런 값을 갖는다면 S는 어떤 값을 가져야 되지? 자, S는 어떤 값을 갖게 돼? 얘가 차지할 수 있는 최대 부피는 정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2.2. 자, 얼마? 4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세제곱미터 곱하기 S 곱하기 D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지. 따라서 S라는 것은 자, 0.125 제곱미터라는 값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최대 값을 가질 경우에 자, 그때의 면적과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정해진 전기용량이 초점을 1V 전원에 연결하여 완전히 충전시키는 전원을 끊어버렸대. 완전히 충전시켰다라고 한다면 Q는 CV라는 식이 되어버리지. 자, 이게 차지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이 되고 전화량이 되어버리는데 얘는 자, 9.9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1V니까 9.9 마이크로 쿨롱만큼을 최대 전압량으로 충전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이렇게 충전되어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전원을 끊어버렸어. 전원을 끊게 되면 뭐가 일정한 거지? 전원이 끊어져 버리면 뭐가 돼버려? Q가 일정하게 된 거지. Q가 일정하게 됐대. 자, Q가 일정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자, 유전물질을 빼버렸어. 유전물질 빼버리면 얘는 C0가 됐는데 0은 D분의 Y0 A가 F가 되어버렸어. 얘는 뭐가 되어버리니? 9분의 1의 C맥시멈 값이 되어버린 거지. 9분의 1의 C맥시멈 값이 됐대. 9분의 1의 C맥시멈 값이 되어버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1.1 마이크로 페럿의 새로운 전기 용량이 된 거야. 자, 이 전기 용량에서 V는 얼마가 될까? V라는 녀석은 C0분의 Q 맥시멈 값이 정해되지. 얘는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니까 얘는 1V에서 9V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1V에서 볼트로 변화됐다라고 얘기하면서 9배만큼 변화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번에 하는 문제 3번. 제시문 다에서 자, 제시문 다는 광전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광자 입사된 광자의 에너지가 12 전자볼트이고 이러한 수가 3 전자볼트인 자, 두 극간의 전위차가 0볼트라고 하자. 전자를 불의 유지파로 볼 때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는 광전자의 파장과 입사된 광자의 파장을 비교하여 논해보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광전방정식에서 자, HF라는 값은 이람수 더하기 최대 운동에너지 값이
광전자가 받는 운동 에너지가 되고 얘는 광자의 에너지가 된 거예요. 이때 광자의 에너지는 얼마로 입사했다고? 12 전자 볼트로 입사했어. 자, 그리고 1암스는 3 전자 볼트야. 자, 그 나머지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따라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 9전자 볼트가 되거든요. 9전자 볼트가 된다.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이차 V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운동 에너지를 갖고 반대쪽 극판에 도달을 하겠지. 맞아요? 자, 이대로 이 속도를 갖고 그대로 전자도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 전자를 우리 물질화를 볼 때 최종동력이라는 광전자의 파장을, 자, 입사한 파장 한번 비교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얘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네. 이 m분의 p 제곱이야. 이 m분의 p 제곱은, 자, 얘는 부 전자볼트의 부 곱하기 1.5 곱하기 7의 마이너스 얼마? 19승 9분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 대출에 대한 단위로 바꿔줘야 되니까. 따라서 p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전자의 질량이 9.1 곱하기 9 곱하기 10의 얼마? 마이너스 전자 질량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지? 9분의 80이라고 했구나. 에이쿠. 9분의 80 곱하기 9분의 8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0을 생각해 볼까요? 자, 곱하기 9 곱하기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 승이 될 것 같아. 계산을 간단하게 하고 만들어진 것 같아. 9고 지워지지. 자, 얘 하게 되면 16의 제곱이 되어버리지. 곱하기 지수는 얼마가 되어버립니까? 10의 마이너스 얼마? 12가 되어버립니까? 자, 12가 되어버렸대. 자, 그렇다면 P라고 하는 것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에서 하나 없어지니까 5승 킬로그램 되고, 세트라는 값이 바로 운동량 P값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광전자의 물질과 파장, 자, 광전자의 물질과 파장은 MV분의 즉 P분의 H가 되어버리니까, 자, P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제곱 분의, 자, 플랑크 상태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 4 제곱이 되어버리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 정도 값을 갖게 되니까 2로 나눠지면 8분의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 제곱, 자, 미터라는 값이 됩니다. 자, 얘는 파동성보다는 입자성이 더 강한, 자, 물질이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 같은 계산이 왜 이렇게 틀리지? 4바대? 아씨, 얘를 H를 뭐라고 쓰니? 6.4를 쓰네. 에이크. 프랑크 공통 6.4라고 쓰라고 했구나. 연대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자, 6.4를 쓰래. 그럼 얼마가 되지? 16으로 나누면 4가 되겠지? 4 곱하기, 근데 지수가 너무 큰데, 차이가? 지수 차이가 너무 큰데, 이걸 빼버렸구나. 아, 너무 엄청나. 마이너스 31승하고 19승이니까 이걸 더해줘야 되겠지. 얼마가 되니? 50제곱, 마이너스 50제곱이 되네. 아이고. 마이너스 25가 되고 마이너스 24가 되어버리겠지. 마이너스 24. 그래도 작은데? 그래도 작은데?
자, 얘는 10M-S는 미터 정도의 액선 정도의 파장을 주겠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2전자볼트로 들어오는 빛의 파장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쟤는 HF란 말이야. HF는 람다분의 HC가 되어버리지. 이게 12 전자볼트가 되는데 12 곱하기 1.6 곱하기 10^-19승이 되어버렸대. 자, 그렇다면 자, 람다라고 하는 값은 자, 1.2 곱하기 1.6 곱하기 10^-19제곱 분의 6.4 곱하기 10^-34승 곱하기 빛의 속도는 또 얼마나 되었니? 3 곱하기 8승으로 되었지. 10의 8승이라고 얘기하자. 자, 그렇다면 자, 지수부터 없애버릴까? 자, 지수부터 없애버리면 얘 예. 19제곱이니까 19니까 얼마가 돼버리니? 마이너스 15가 돼버리니까 자, 15가 돼버리고요. 자, 얘 몇 개가 들어가지? 1.6 속에 몇 개 들어가니? 4개가 들어가지. 자, 얘 지워지면 0.4가 돼버리지. 그러면 얘는 얼마? 40이 되네. 4 곱하기 9승이니까 10^-5승 10의 9승이니까 10의 6승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종류의 파장을 봤는데 오케이? 그래서 자, 얘는 이 종류의 파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얘는 또 지수가 없냐? 1.2하고 나눠진 거지. 얘 10이 돼버리지. 0.4분의니까 2이 되겠네. 그래서 유전자의 값을 봤는데.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이것도 10^-10승이지. 유전자의 값을 봤는데. 이것도 10^-6승이 돼버리지. 10^-6승. 자, 그래서. 얘가 몇 배가 되는 거지? 얘가 몇 배 됩니까? 몇 배가 돼요? 왜 7승이 됐을까? 왜 7승이 됐지? 아, 진짜 돌겠다. 나 왜 이렇게 똥맞춰 많이. 얘가 그냥 12지. 1점이가 아니고 10이야. 잘못 쓰면은 이렇게 꼬여버린다.
숫자만 알려줘서 계속 아까 숫자 계속 알려줘서 계속 꼬여버렸구나. 자, 그래서 이 두 녀석의 B가 이 두 녀석의 B가 얼마가 되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나누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어버리니까 문제 4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계산기 쓰면은 아 그냥 간단한데 아마 연대에서 좀 아이들 학생들 응시자들을 좀 인내심 실험하는 것 같아. 계산을 계산기 참 못하거든. 보통 시험장에서 계산기 참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갖고 틀려갖고 감점 나는 걸 주려고. 되게 귀찮은 일이지. 이런 계산은 제일 싫어하는 게 과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보통 어려운 산수는 좋아하는데 이런 간단한 산수 곱하고 나면 가감성지 하는 게 굉장히 실수가 많게 돼. 실수가 많게 되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숫자 대입하는 거 있다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 똑똑 떨어지게는 주네 전체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숫자가 이상하면 한번 의심해 볼 만할 것 같아. 좋은 지표가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또 지수하고 그냥 이 숫자들하고 다 맞춰갖고 쓰다 보니까 되게 귀찮은 일이 되어버리고 귀찮은. 자, 문제 4번. 제시문 다에서 자, 다는 건전효과였지. 이러한 수가 3전자볼트인 두 폭탄사의 전입차이가 10볼트이고 광자의 에너지가 13전자볼트라고 합니다. 자, 그림 3에서 자, 3에서 같이 극판에서 방출되는 순간 광전자의 속도가 극판과 이루는 각도가 자, 얼마 세타라고 이야기한대. 자, 빛이 들어가서 튕겨 나오는 아이가 자, 세타라고 하는데 자, 이 광전자의 운동의 에너지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자. 광전자가 방출되는 지점으로부터 자, 1 곱하기 10의 2승미터만큼 떨어진 지점 얼원이라고 할 때 얼원에 도달하는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2원이라고 하자. 최대 운동에너지를 아는 광전자가 아래쪽 극판에 도달하지 못하고 품을성 운동하여 얼원인 지점에 도달하게 하는 세타값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어이구, 문제를 막 비리 꽈나네. 자, 이 지점으로 누구를 입사시킵니까? 자, 빛에너지 입사시키는데 이 빛에너지는 자, 얼마를 갖고 있습니까? 에너지가 13전자볼트래요. 자, 그리고 여기 1함수는 3전자볼트래. 이때 광전자가 튀겨나옵니다. 자, 광전자가 튀겨나올 때 얘가 받는 최대 운동에너지 값은 그렇다면 얼마가 될까요? 10전자볼트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갖고 튀겨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세타라는 각도로 나오고 운동에너지가 각도까지 때 1.2m 떨어진 지점에 다시 도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 원이라는 값이 또 안 지워져 있잖아. 이 원이라는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 원에 대한 값이 안 지워져 있는데 어떻게 구할까?
시리 운동량을 나는 광전자가 아래 조금 안에 도달하는 것과 소환 설명에서 월 5회 도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원을 왜 썼을까? 자, 얘는 자, 요번 값을 보게 될 때 이때 속력을 V0라고 이야기하죠. V0로 센다라는 각도를 출발해서 얘가 이런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에 홈을 선정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 두 급한 사이의 전이 차이는 얼마만큼의 전이 차이를 갖게 돼? 어떤 전이 차이를 갖게 되니? 10V의 전이 차이를 갖게 돼. 얘가 플러스 분이게 마이너스 분이 되는 게 돼. 그렇지? 그래야지 되돌아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10V 전압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났다라.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이 사이 두 사이의 거리는 주어져 있니? 급한 사이의 거리 주어져 있나요? 왜 안 주어진 게 이렇게 많아? 안 주어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 급한 사이의 거리가 주어져 있어? 그림 2하고 연관된 건 아니잖아. 그림 2하고 연관된 게 아니잖아. 제가 좀 이상한 거 누구를 이용하는 거야? 디는 위에 주어졌다고 치고 디가 주어져 있고 0.01m이고 자 계속 보자. 얘가 0.01m래. 자 그렇다면 이 대부에서는 자,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 마이너스니까 위에서 아래로 나의 경우는 전기장을 갖게 되겠지. 이 전기장의 크기는 D분의 V라는 크기를 가지니까 얘가 0.01m분의 10V가 되면 10의 3승 V/m라는 전기장의 크기를 갖게 되겠지. 1000V/m라는 전기장을 갖게 됐다. 이거 가로 쓰면 돼. 자, 이런 힘, 자, 이러한 전기장에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얘가 받는 힘은 얼마가 되버리니까 FY 방향으로 받는 힘은 E라는 값이 되버리겠네. E가 되버리니까 이 힘은 이자로 단단히 하자. 이 힘은 MAY가 된대. MAY가 된다. 따라서 AY라는 속은 AY는 M분의 E라는 값이 된대. 자, 이러한 자, 가속도를 받아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이쪽 방향으로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이 지점, 어린 지점까지 도달을 하게 되겠지. 그럼 얘는 그냥 이번 품물선 운동의 최대 사거리 문제로 가자. 자, 최대 거리는 얼마가 될 거리지? 최대 거리는 A분의 우선 AY분의 V0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가 최대 사거리가 되는 거지. 얘가 가는 일반적인 사거리가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자, 값이 주어지니까 사인 2세타라는 값은 자, 사인 2세타는 V0 제곱분의 A y 곱하기 월 1이라고
V0에 대해서 정리해봐야 되는데 AY는 MV0 제곱분의 MV0 제곱분의 자 뭐가 됐죠? 2E 2 대신에 D분의 V 곱하기 1이라는 값이 됐대요. 오케이? 자, 이 운동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지? 이 운동에너지가 이 최대운동에너지가 되는 거지? 최대운동에너지가 되니까 얘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B는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자, MV제곱 대신에 MV제곱 대신에 자, 쟤는 2배가 되겠지? 2 곱하기 10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우승분의 자, 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자, 19제곱 곱하기 V라는 녀석은 10볼트 곱하기 얼원이 거리가 얼마나 주어졌습니까? 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로 주어졌네. 자,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로 주어졌대요. 자, 그러면 얘 지워지고요. 10 지워지고 자, 이 값은 얼마가 되니?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데 어? 그럼 2세타는 뭐가 되어야 되겠지? 2세타는 2분의 1을 주는 값 얼마야? 30도가 있지 기본적으로 또 다른 값 하나가 더 있어 0부터 90도로 던질 때 30도가 되는 값 얼마? 150도가 되겠지 150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죠? 따라서 세타는 얼마가 돼? 15도나 얼마? 75도로 던졌을 때 자, 밑판에 도달하지 않고 위치에 도달하게 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 자, 또 이어서 이제 포물선 운동이 나와요 공평하게 주는 것 같아요 양쪽 다 포물선 운동 한번 써봐달라고 한 거 같아요 문제가 정리가 다는데 우존 오라고 나타나는 거 예를 들어 응시인 원수가 굉장히 많을 때 한꺼번에 시험 볼 수 없죠 오전반 애들이 시험 보고 식사하고 수학을 하던가 아니면 오전에 수학하고 그냥 과학 선택 과목을 다 한꺼번에 본 다음에 그냥 집에 퇴실시켜서 보낼 수가 있거든 그럼 나오다가 문제 유출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전목 세트만 들어주고 옛날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세트 4개를 만들었어 세트 4개 만들어갖고 오전 오후 이틀간 걸쳐서 진행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트가 여러 개가 있지요 옛날에 화학공대가 압권이었는데 화학공대도 거의 8세트만 만들어갖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거의 다 4세트지요 4세트 정도는 갖고 있더라고요 자 5분 문제 한번 살펴보자 2020년 5분 제시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보자 그림 가 자 그림 1에서 포물선 운동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지표면 근처에서 비스무리로 던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하는 두 가지 경우를 보여준다 자 경우 A는 수평 거리가 X0인 지점에서 수평면과 탄성 충돌한 후에 수평 거리가 L이고 거리가 라지 L이고 높이가 Y0인 지점에 도착한 상황이고 자, 또 경우 B는 던지는 각도 세타는 같지만 자, 던지는 속력이 더 커서 동일한 도착점에 지면과 충돌이 없이 바로 도착하는 상황이다 자, 이때 중력가속도 G는 자, 중력가속도 G는 10m/s 제곱이고 공기 저항을 무시할 정도로 매우 작다라고 자, 나 부피가 800 세제곱 센티미터로 밀정한 용기가
단열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다. 자, 이때 칸막이는 고정이 되어 있고 칸막이로 나뉜 두 영역은 부피가 각각 300세제곱미터, 500세제곱미터, 500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자, 부피가 300세제곱센티미터인 자, 영역에서의 온도는 300K이고 압력이 3 곱하기 10의 5승 뉴턴포 제곱미터인 헬륨 기체가 들어있으며 부피가 500세제곱센티미터인 영역에는 온도가 500켈빈이고 압력이 2 곱하기 10의 5승 뉴턴포 제곱미터인 네온 기체가 들어있다. 아주 특이하게 그림이 안 주어져 있는 보통은 대부분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자, 다 열역한 문제였고 그림 2는 균일한 자기장 비에 수직인 평면에서 전하를 띈 입자의 운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입자의 전하량이 Q이고 질량이 M이라고 한다. 입자는 자기장 영역의 수직한 방향으로 입사되어 입사된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X5만큼 위쪽으로 Y5만큼 떨어진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됐다. 자, 자기장은 지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중력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중력을 무시하자. 라, 진동수가 1000Hz의 소리를 발생시키는 스피커가 0초부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데 처음 2초간 소리를 내고 다음 2초간 소리를 내지 않고 또 그 다음 2초간 소리 내고 그 다음 2초간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이 스피커가 동쪽으로 5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고 소리를 측정하는 마이크가 서쪽 방향으로 150m/s의 일정한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된다. 0초일 때 마이크 위치는 스피커로부터 동쪽으로 2000m만큼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자, 1번 제시는 가. 자, 가에서 수평 거리가 x0가 3분의 2L이고 자, 3분의 2L이고 도착점의 높이가 4분의 L일 경우에 A에서 물체를 던지는 각도 세타에 대해서 논하고 자, 경우 B에서 던지는 속도에 대해 속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고 했죠. 그렇다면 이 두 녀석에 대해서 식극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발사각과 여기로 나타난 발사각이 똑같죠? 자, 그리고 이때 발사 속도 얘를 V0라고 하고 얘를 V0'이라고 합니다. 자, V라고 할까? 자, 얘는 여기서 발사된 속도도 똑같이 V가 되겠지.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나머지 거리는 얼마가 되니? 3분의 L이라는 거리를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포물선의 포물선의 궤적방정식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포물선의 궤적방정식은 Y라는 녀석은 X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2 V0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 곱하기 X의 제곱이라는 식이 되어버리겠지. 자 그러면 자 이 여섯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3분의 L이라는 녀석은 X 자 3분의 L 4분의 1이거든. 4분의 L이라는 것은 3분의 L 곱하기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같은 값이야. 마이너스 2V0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 곱하기 X는 자 3분의 L 제곱이라는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녀석에 대해서 자 큰 녀석의 B의 경우에 4분의 L이라는 녀석은 L 곱하기 같은 값이었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 곱하기 V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 곱하기 L의 제곱이 됐다라고 해. L의 제곱이 됐대. 자, 이 두 녀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정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두 개가 같다니까 3분의 L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자, 2 V0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G 곱하기 9분의 L 제곱이라는 값이 L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 V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 곱하기 L 제곱이 되겠지. L 하나씩 다 지워져 버리고 자리 정리해서 넘어가 버리면 자, 얘 이쪽으로 오면 3분의 2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 변수가 너무 많이 났는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 곱하기 V 제곱 제곱분의 1 V 제곱 마이너스 자 V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어? 이거 어느 값이 되는데 그러면 V0 제곱분의 1이라는 값이 됩니다. 작은 어느 값인데 어떻게 정리할까? 이거 갖고는 탕이 너무 많이 남아버렸지. 지금 모르는 게 미지수가 셋다하고 V'이니 V0가 되니까 이번 것 갖고는 모를 것 같아. 그럼 또 간단한 식 갖고 얘기해봐요. 이 방법은 실패. 자 얘는 자 얘네들의 수평거리에 대한 식 갖고 얘기를 해볼까? 아 그것도 역시 최대 도달거리는 아니잖아. 최대 도달거리는 아니거든. 이거 되게 많이 나온 문제인데 헷갈린다. 엄청나게 많이 나온 문제인데 이거 X0 3분의 2N이야 셋다가 같은 값이지 동일한 값이야 속도의 크기만 달라졌지 얘가 갖게 되는 값이 최고점은 아니잖아 최고점이 되겠다 이만큼 값이 얼마가 되니? 이만큼 값이 절반이니까 3분의 n이 돼버리고 이게 3분의 n이 돼버리지 그럼 여기가
최고점 값을 한번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최고점 값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자, 최고점의 높이 그리고 최고점의 수평거리를 얘기해 보면, 최고점의 수평거리는 이 자 3분의 L분의 3분의 L이라는 값이 얼마가 되지? 2G분의 V0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가 돼버리지. 사인 2세타가 돼버리지. 최고점의 높이에 대해서, 최고점의 높이는 어떻게? 4분의 L 제곱. 자, 4분의 L이라는 값이잖아. 4분의 L이면 얼마가 되니? 자, 2G분의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어버리지. 맞아? 그래서 이런 값이 되고, 얘 그냥 풀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네. 2G분의 V0 제곱 곱하기 V0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나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두 녀석의 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4분의 L분의 3분의 N이라는 값은 2G분의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V0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나는 이치가 되겠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지. 지지 지워지고 사인 하나 지워지고 부정 제곱 지워졌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되지? 사인 세타 분의 이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 L을 지워져서 이 값이 얼마가 되니? 3분의 3이라는 값이 되어버렸어. 자, 그럼 자리 바꾸면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 탄젠트 세타는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지. 자,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3이라는 값이 탄젠트 세타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각도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을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하게 되면, 얘가 3이고 여기가 2가 되겠지. 얘는 루트 얼마가 되니? 루트하기 3이니까 루트 13이라는 값이 되어버리겠지. 이게 세타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여기에서 지금 세타에 대해서 보냈고, B에 던지는 속도를 얘기해 보자는 얘기지. B에 던지는 속도는, 자, 요가 계산했으면 이제 천하무적이 되어버렸네. 자, 쟤는, 자, 아까 꾸물선에 궤도 방정식 y라는 값은 x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자 2 v0 아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 곱하기 x라는 값을 이용해서 써보자. b의 경우에 대해서 y라는 속은 얼마가 돼버리지? y라는 녀석 y는 얼마가 돼버리니? 높이가 4분의 L이라고 그랬지? 4분의 L은 X는 L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거를 바꿔서 써주겠지? 마이너스 이 V제곱 곱하기 이 V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 곱하기 L이라는 값이 돼버렸어. 그럼 다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L 지워지지? LL 지워지면 얘는 4분의 1은 탄젠트 세타 대신에 2분의 3 마이너스 2 V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의 제곱이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니? 13분의 9라는 값이 되어버리지. 13분의 9분의 G 곱하기 L이라는 값이 되지. 자, 그러면 얘 자리 바꿈 해주게 되면 얘는 18V 제곱분의 13GL 이라는 값은, 자, 자리 바꿈하면 얘는 4분의 600이 4분의 1이 되고요.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네, 저기 선젠트에서 3, 2가 나와요. 아, 진짜. 쏘리. 그럼 가만히지. 2분의 3. 그러면 코사인이 달라지지. 13분의 V제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 얘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겠지. 자, 얘를 이용해서 보게 되면 3분의 1이라는 값, 이게 높이니까 4분의 1이지. 4분의 1은 3분의 L 곱하기 탄젠트는 세타 마이너스 이 V제로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 곱하기 값이 되어버렸지. LL을 9분의 L제곱이지. 자, 하나씩 지워지면 얘는 4분의 1이라는 값은 3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2분의 3 마이너스 이 V제곱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것이 13분의 4분의 GL 나누기 9분의 2 되어버렸지. 자, 그러면 지워지고 지워지고 자리 바꾸면 얘는 8V제곱 제곱분의 9 곱하기 13GL 이라는 값이 얼마가 되니? 넘어보다 보니까 4분의 2 되어버렸지. 4분의 1이 되어버렸으니까 얘는 V제곱 제곱이라는 녀석이 자, 2 곱하기 9 곱하기 13 그럼 9 곱하기 13 하면 100 얼마가 되니? 그 값이 더 커지지? 저 값보다 크지? 이렇게 하면 저 값보다 크잖아. 속도가 작아야 되는데 왜 커졌지? 4분의 L 4분의 L 3분의 L만큼 갖고 탄젠세타 G 곱하기 3분의 L 9분의 L 제곱. 아, 진짜 오늘 살 수가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자, 얘는 이거 하면 72지. 72 V제곱 제곱분의 13GL 이라는 값이 2분의 2이 되어버린 거지. 자, 그러면 얘는 32이 됐네. V제곱 제곱이라고 해서 그건 32분의 13 자, 13 녀석의 b 한번 계산해 볼까? v제곱분의 v라고 하는 녀석은 v제곱분의 v라는 녀석은 얘는 루트 10분의 36이 되어버리겠지. 얘는 루트 10분의 6배가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속도관계 속도관계 자, 그리고 각도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V 나중 다른 속도 V2만을 계산했나 봐. V1을 따로 계산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초반에 좀 헤맸네.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문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진산에서도 옛날에 학교 시험대로 나온 적이 있을 건데 유사하게 포물선 이렇게 나왔던 게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숫자로 계산이 많아지는 게 귀찮다. 자, 제시문 2번. 자, 제시문 나에서 나의 상황에서 한마디가 0초부터 열을 전도하기 시작하여 18줄의 에너지가 천천히 전도한 후에 한마디가 다시 단열되었다라고 한다. 이때 헬륨 분자의 속력의 제곱 평균자, 속력이 제곱의 평균값과 자 네온 분자의 속력의 제곱의 평균값에 비해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림으로 한번 자 그림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그림으로 한번 얘기해봅시다. 자 용기가 있어요. 자 용기가 있는데 전체 총 부피가 803제곱 제곱인 거지. V제곱이라고 이야기하자.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자, 얘는 두 개의 영역으로 단열된, 자, 한마디로 나뉘어져 있을 때. 자, 여기는 부피가 303제곱cm. 여기는 503cm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자, 얘는 온도가 300K. 자, 그리고 자, 압력이 3기야. 그냥 파스칼로 바꿔 쓰게 뉴턴 퍼 제곱미터인 헬륨 기체가 들어있고 자, 다른 반대쪽 칸에는 자, 500K이고 자, 압력이 2기야. 자, 이만큼 들어있는 네온 기체가 들어있었다라고 했어요. 네온 기체가 들어있었다. 자, 이때 칸막이가 0초부터 열을 전도하여 18줄의 에너지를 천천히 전달한 후 칸막이가 다시 단열됐을 때 그러면 얘네들 칸막이가 단열됐다 단열되지 않았다 이런 건 없다. 그치? 맞아요? 의미를 모르겠어?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칸막이는 고정되어 있고 칸막이고 나뉜 두 영역의 부피가 이렇게 되어 있고 헬미시들이고 얘네들이 들어있다. 각각에 대해서 주는 건지 각각에 대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은 시켰다가 다시 열을 풀겠다가 이렇게 해주는 아닌가 봐. 자, 처음에가 단열되지 않았다면 고뇌 물체에서 정뇌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하겠지. 맞아요? 열이 얼마만큼 이동한 후에 자, 얘가 다시 단열되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처음에 헬륨이 가는 헬륨의 내부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헬륨이 갖는 내부 에너지는 자,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라는 값으로 구해줄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처음 상태가 어떻게 나타내줍니까? 2분의 3 PV라는 값이 되지죠. 2분의 3 PV가 되어버리면 2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자, 부피는 자, 300 곱하기 세제곱 세제곱 센티미터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지? 미터로 환산해주면 자,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 되니? 1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녀석이 자,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의 세제곱이 되지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 미터가 되잖아 자,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 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이 값은 얼마가 되어버립니까? 2분의 27 곱하기 2분의 27 곱하기 자 100이 가는 거지 10의 4승이지 10이 남게 돼 그러면 2분의 270 하면 얼마가 되니? 100 35 줄이 되어버립니까? 135 줄이라는 처음 내부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내용이 가는 처음 내부 에너지는 얼마가 되니? 얘도 2분의 3 곱하기 NR PV꼴로 나타내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3 곱하기 압력 곱하기 부피야 2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어버리지 자, 그러면 지워지고 지워지고 얘는 10의 세제곱이 되니? 10의 세제곱, 아, 10의 세제곱? 500, 500, 1500, 1500, 1500, 1500, 마이너스 1승. 자, 얘는 150 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예전에는, 자, 에너지가, 나중 에너지가 150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은, 자, 온도가 높은, 네온 쪽에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얼마만큼 18줄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이동을 했대. 그렇다면 얘는 나중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얘는 열을 얻었잖아. 열 얻었으니까 나중 내부 에너지는 얼마가 돼? 18만큼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니? 30, 135 곱하기 18이야. 그러면 100 53 줄이 되어버립니까? 자, 53 줄이 되어버리고 자, 그리고 네온이 가는 네온의 내부 에너지는 18만큼 빼주면 얼마가 되니? 132 줄이 되어버립니까? 132 줄이라는 내부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다시 단열이 될 때요. 이 상태에서 단열이 되면 얘들이 가는 자, 내부 전체 온도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얘는 지금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될까? 2분의 3 곱하기 NR T'이야. 자, 얘는 NR이라는 값을 이렇게 쓰게 되지. 자, PV는 NR T를 이용해서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NR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니? NR은 T분의 PV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300분의 PV 곱하기 T'이 된 거야 어? PV 곱이 아까 얼마가 됐습니까? 아 귀찮다 자 T'이라는 녀석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00 곱하기 153 곱하기 자, 얘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분의 1이 되어버리겠지 자, 그러면 얘 지워버리고 10의 5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이니까 10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니? 6분의 얘 하면 306이 되니?
500K가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계산을 또 잘못했을까? 자, 얘는 또 어떤 문제를 갖게 되니까 2분의 3 곱하기 똑같이 m 프라임 r 곱하기 t 프라임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2분의 3 곱하기 똑같이 자체는 500K분의 자, 압력이 얼마? 2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프라임이 되거든요. 이것도 계산기 갖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따로 안 해줄 거고 이 계산 값이 440K이 된대요. 그럼 얘들의 속력에 대해서 얘기했지? 자, 얘는 단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단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취급해주면 될 것 같아. 자, RMS 속력의 제곱이라는 값이 2분의 3KT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 RMS의 속력의 제곱이라는 값은 N분의 3KT를 이용해서 써주면 될 것 같아. 절대온도 높고 불순한 상수가 주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합시다. 숫자 계산하다 시작 바로 됩니다. 계산 실수하면은 완전히 마치고.